오늘은 노윤서 작년에 까르띠에서 실물우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실물우기를 한 분들이 잘 되면은 정말 기분이 좋죠. 이번 같은 경우도 실물우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현실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인상이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연진이가 깜빵 다녀와서 착해진 얼굴, 갱생한 얼굴, 성경책 읽고 있는 얼굴, 뭔가 인지현 씨의 착한 느낌의 세중한 교예미가 예전에는 아이브의 안유진 씨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반에는 아이돌 쪽 외모로 느낌 있다가 점점 배우의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제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냐면은 시골에서 인기 많을 것 같은 청순한 여고생의 컨츄리미가 많이 인상적이고, 왜냐면 좀 뭔가 살짝 촌스러운 느낌도 있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청량감도 있다가, 이설을 인간 포카리라고 얘기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포카리의 느낌보다는 초콜릿 광고의 느낌의 인간 페레로 로시미가 많이 인상적이고, 이번에 실제 얼굴 중에 뭐 유별나 보였던 곳은 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봤을 때도 하관이 눈에 띄었고, 하관이 여성적인 하관이라기보다는 남성적인 하관. 그래서 얼굴이 실제로 보게 되면은 중성적인 느낌이, 이쁜 것 같은데 잘생긴 느낌도 있고, 촌빨 날리는 것 같은데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청순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얄미운 느낌도 있고, 얼굴이 하나인데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채로운 아수라미가,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아에서 나오기 정말 힘든 입꼬리, 쪼커 입꼬리, 한간에는 수술한 입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입꼬리 수술을 하신 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면 맨날 웃고 있어. 손님이 개빡치게 해도 웃고 있고, 남편이 외박을 해도 웃고 있고, 더 무서운 건 눈이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입은 웃고 있는,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고 있지미가. 노윤서 씨의 입꼬리를 보고 있으면 저도 남자지만은 입꼬리가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거 입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성형외과 형님이었는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입꼬리의 이 근을 잘라갖고 잡아당겨야 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자른 그 부분 쪽에 지방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불독살로 변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 하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봉고에서 내려서 우리 향해 웃고 있는데 그냥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웃으니까 햇빛이 내 곁에 들어오는 커튼을 닫아야 될것 같은 아침 햇살미가. 상으로는 얼굴이 길어서 하관이 있어서 그런지 말상이라기보다는 당나귀상, 인군인기는 당나귀귀가 아니라 인군인기는 쪼커 입꼬리미가. 키는 프로필상 167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165에서 166 정도의 전형적인 오빠를 잘 받는 어페럴 피지컬이죠. 중성적인 페이스에 반대로 고운선의 피지컬. 아무거나 입혀놔도 뽀대다는 포대자루미가. 마른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병자처럼 마른 피지컬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조만간 앰버서더 같은 거에 보이지 않을까. 가방보다는 뭔가 의상, 구찌 의상 같은 거 입으시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인간제니미가. 그리고 이번에 최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 역할을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페이스이지 않나. 훈녀 같은데 훈녀의 느낌이고, 평범한 듯한데 또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고, 착해 보이는데 골질할 것 같은 다중인격 페이스가 많이 보물같은 페이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쁘다, 너무 피지컬이 좋다,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섹시하다, 이러면 또 배역에 한정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방면으로 연기할 거. 전도현미가 거기 키까지 크다 보니까 마녀 같은 액션을 하셔도 정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주변 반응은 이분이 딱 내리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만 찍고 있는다는 느낌? 하도 옆에서 다나까 다나까 외쳐져서 저도 그날 막 다나까 노이로제가 걸린 다나까미가.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은 실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때묻지 않은 아침 햇살 같은 웃음. 저 얼굴은 키가 작아야 어울린데 그렇지 않은 피지컬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백상에서 본 노윤서의 현실우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백상에서 본 노윤서의 한줄우기는 여배우 기근현상. 여배우가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데 논란 없이 꾸준한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